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. 자, 오늘 먹을 것 이거예요. 이거는 비빔밥. 안에 들어간 건 그거 알배추 썰은 거 들어갔고요. 김가루 들어갔고, 그리고 석박지 자른 거 들어갔고, 시금치, 그리고 콩나물, 그리고 열무김치, 그리고 참치가 없어서 고추참치 넣었어요. 그리고 여기 고추장 들어가 있고요. 계란후라이 두개 있습니다. 김치랑 파김치 둘다산 거고요. 김 있고, 여기는 김치찌개와 김치국 사이 어딘가에 아이가 있습니다. 여기 깔라맛이 준비되어 있고요. 여기다가 조금 더 맵게 먹고 싶어서 청양가루, 청양고추랑 캡사이신 가루 좀 넣어서 먹을게요. 청양고추 좀 넣을게요. 넣고 캡사이신 하나 둘 스푼만 넣어서 먹겠습니다. 그리고 참기름, 시골 참기름이에요. 맛있겠다.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. 우선 비빌게요. 자, 이렇게 다 비볐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겠다. 비빔밥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. 손좀 쓸게요. 아, 이거야 좋다. 아, 진짜 맛있다. 참기름이 되게 고소하고, 캡사이신 청양고추 너무 매콤하고. 김치랑도 김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요.
갑자기 삼겹살 생각이 나죠? 신기하네. 와우, 이거 진짜 맛있다. 이거 좀 넣어서 먹어볼까? 김치찌개 김치. 잘 어울려요. 와우. 김치랑 먹어도 하나도 안 차요. 아, 역시 비빔밥. 비빔밥 비벼 먹는 게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. 맛있네. 좋아요.
너무 맛있게 먹었어요. 와, 나 맛있네요. 역시 비빔밥은 최고입니다. 뭘라도 맛있어요. 뭘라도 고추장이랑 참기름 싹 하고 먹기 한대 섞으면 최고인 것 같아요.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미세먼지 조심하시고요. 가볼게요. 안녕, 어제 사랑해요.